보세요. 우리가 이제 다시 자 보세요. 우리 취득세 집을 샀다가 그죠? 세금 낼 때 취득세죠, 그죠? 가지고 있으면은 재산세. 이걸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그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여기에 전세권 같은 거 등록한다. 이걸 등록 면세라 이랍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기타 할 겁니다. 재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종합부동산세. 이게 우리 이제 부동산 세법입니다. 그죠? 세법 요 뭐 핵심이 이거죠.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그죠?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아보느냐? 여기 우리가 공부할 내용 알아볼 거. 첫째, 세금 누가 내느냐? 그 사람 이름이 뭐죠? 납세의 무자. 세금 누가 내느냐 이겁니다. 알겠죠? 내는 사람. 납세 의무자.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내죠? 취득한 사람.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양도세는 양도한 사람. 맞죠? 그죠? 그 사람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과세 대상이 뭐냐? 어떤 물건을 취득했을 때 요세금 내고,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요세금 내고, 어떤 물건을 팔면 요거 내느냐 이 말이죠. 그죠? 우리가 집을 사면 이 세금 내죠? 내죠? 자동차 사도 요 취득세 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학원에 에어컨을 사면 이 세금 냅니까? 아니잖아. 그 물건마다 달라요. 내는 세금.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 부르죠? 과세 대상. 알겠죠? 과세 대상. 그럼 요거 물건이 만약에 1억짜리다, 1억짜리다, 1억에 샀다, 여기에 대한 세금 낸다, 그죠? 요 1억을 뭐라 부른다 그랬죠? 취득 가액을 다른 말로. 1억 주고 샀잖아, 그죠? 1억에 샀으면 여기에 대한 세금 내야 되잖아요. 요 1억을 뭐라 부르죠? 예, 과세 표준이라 합니다. 잘 아시네. 요걸 우리가 앞으로 열어 볼 겁니다. 과세 표준. 아셨죠? 과세 표준. 요걸 뭐라 부르죠? 세율. 우리가 공부하는 게 요거 네 가지입니다. 알겠죠? 세금 누가 내느냐? 과세 대상이 뭐냐? 이거 얼마짜리고? 세율 몇 프로? 네 가지. 시작.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암기하세요. 시작.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네 가지. 알았죠? 그럼 자, 한 번 더. 요 세율에 오면은 기본 세율이 있습니다. 각 세목마다 표준 세율이라 이랍니다. 표준 세율. 표준 세율이 있고. 그런데 세금을 우리가 많이 과세한 경우가 있다. 그죠? 그걸 뭐라 부르죠? 중과세. 우리 조금 전에 양도세는 뭐 6%도 있고 15% 있었는데 이게 표준 세율인데 만약에 집을 샀다가 팔았는데 등기 안 하고 팔았다. 미등기로 팔면 70%입니다. 2억에 샀다가 3억에 팔았으면 차이 1억이죠. 그죠? 1억인데 이걸 만약에 등기 안 하고 팔았습니다. 소유권 등기 안 하고 샀다가 되팔아버리잖아. 그죠? 요게 세금 몇 프로냐? 70%입니다. 7천만 원. 여기다 10% 또 붙어내니까 7,700만 원 내야 돼. 이게 중과세. 알겠죠? 세금 많잖아. 그죠? 중과세라 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1억에 샀다가 3억에 팔았는데 집 한 채, 1세대가 집 한 채를 2년 보유하다가, 2년. 2년만 살면 돼요. 알겠죠? 2년. 집 한 채를 2년 살다가 팔았으면 요거 세금 과세하지 않는다. 알고 있죠? 그죠? 집 한 채, 그죠? 이걸 뭐라 부르죠? 비과세. 과세 안 한다. 비과세. 요거는 과세 안 한다. 요거 세금 내야죠. 그럼 요거 언제까지 내느냐? 납부. 만약에 5월 10일 날 집을 팔았다. 5월 10일 날 집을 팔았으면은
요거 우리가 양도세는 언제까지 세금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느냐? 요거는 두 달 내에 해야 됩니다. 두 달 내에. 알겠죠? 양도세는 두 달이다. 두 달, 두 달. 두 달인데 5월 10일 날 팔았으면 그 두 달이 언제죠? 요 달 말로부터 두 달입니다. 말, 말, 말. 요 날부터가 아니고 요 달 말로부터 두 달. 그럼 언제까지? 7월 말까지. 알았죠?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 팔았다. 그럼 언제까지 세금 내면 되죠? 그렇지. 1월 말까지. 내가 만약에 7월 2일 날 집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양도세 언제까지 내야 된다? 9월 말까지. 항상 말, 말. 요 달 말까지. 말, 말. 말로부터 두 달입니다. 알겠죠? 그걸 세금 납부, 보세요. 세금을 납부하면은 납세 의무가 소멸하잖아, 이제. 끝났잖아, 의무가. 그러니까 끝났다. 알겠죠? 요게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다. 어느 걸 하든, 취득세 하든, 요렇게 공부하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세율하고 표준 중과 비고 납부하는 것 끝나버리고, 재산세 오면은 또 요거,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표준 중과 비과세 납부하면 끝나고, 양도세 공부할 때도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표준 중과 비과세 납부 끝, 이런 식으로 공부합니다. 그 요 순서를, 뭐 간단하잖아, 그죠? 자,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시작.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표준 세율, 중과 세율, 비과세 납부 끝. 이렇게. 아시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입문 과정이니까 뭐 자세하긴 안 합니다만은 전체 흐름을 이제 했는데 요 지난 요걸 했거든요. 지난 시간에. 그 오늘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요거 요거 양도세. 아시겠죠? 그 양도세에 대한 거 요거 지금 해볼게 보세요. 양도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는 게 양도세다. 그죠? 요걸 원래는 이제 말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줄여서 양도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양도세 자 보세요. 첫째 공부하는 거 그죠? 첫째 뭐냐? 납세 의무자가 누구? 한번 알아보고. 그죠? 그럼 두 번째는 양도세 그러면은 과세 대상이 뭔지 알아보고. 그죠? 그럼 세 번째는 또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알아보고. 네 번째는 양도소득세 세율 알아보고. 세율. 그럼 네 가지 했잖아.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그죠? 오면은 뭐가 있다? 표준 세율, 중과세율, 비과세 납부. 알겠죠? 일단 세율까지 알아보, 여기까지 알아보죠. 여기까지. 하는 거 알겠죠? 그죠? 순서, 공부하는 순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 요거 합니다. 요것도. 다음. 그 이제 2주 후에 요거 하고. 요런 식으로. 요거, 요거, 요렇게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또 반복. 계속 반복. 또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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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머지 요거하고 나면 끝. 이렇게 계속 반복을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입문 과정. 그럼 이제 좀 이제 기본 과정 좀 심화 있잖아. 그죠? 좀 자세하게 들어가고. 공부는 이래 합니다.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아웃라인 있잖아. 그죠? 하다가 요거 이제 핵심적인 하다가 조금 이제 좀 범위를 넓혀야 되잖아. 그죠? 넓혔다가 다시 요렇게 마무리 이제 요점 정리 이렇게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은 요래 했다가 이제 전체를 알아야 되잖아. 그죠? 좀 살을 붙였다가 살을 붙였다가 다시 또 이제 핵심 정리 요런 식으로. 응? 우리 지금 요 과정이잖아. 시작 과정이니까. 제가 하는 건 따로 오시면 돼요. 그 가능하면은 뭐 세법은 또 문제가 좀 적게 나오다 보니까 2주에 한 번 강의합니다. 아시다시피. 예,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그때 할 때마다 결석 안 하시면 돼요. 안 하시면 제가 이제 차례도 해드릴 거니까, 쭉 이제, 제가 강의하면 다 이해되잖아. 그죠? 이해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좀 반복하시면 되고. 자, 요거 네 개 알아보면 돼요. 네 개. 알겠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그죠?
처음 시작하면 용어가 좀 생소합니다. 자꾸 이제 좀 몇 번 반복을 하시면 돼요. 반복. 예? 예. 그거는 여러분들 좀 이제 따라해 주셔야 되고. 그럼 먼저 우리 저기 나와 있는 그죠? 납세의무자 누구냐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납세의무자. 자, 요 납세의무자 보세요. 세금을 내는 사람.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누구죠? 누구죠? 세금은 누가 징수합니까? 국가. 그렇지. 국가가. 세금 내는 사람 누구죠? 내는 사람? 우리. 우리. 우리 맞죠? 그죠? 우리가 누구죠?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잖아.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업을 하실 때도 개인 명의로 할 수도 있고 법인으로 할 수 있잖아. 그죠? 법인을 할 수 있으면 중개법인. 그러니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됩니다. 그런데 조심할 거는 개인이 집을 사면은 집을 샀다 세금 무슨 세 낼까요? 예, 맞습니다. 취득세. 법인 명의로 집을 사면은 무슨 세 낼까요? 맞습니다. 내는 취득세입니다. 갖다 알겠죠? 개인도 취득세, 법인도 취득세인데, 그죠? 만약에 집을 샀다가 팔았다, 그죠? 팔았다, 팔았을 때 개인이 팔면은 무슨 세 낼까요? 맞습니다. 양도세. 법인이 팔면은? 예, 이때는 이겁니다. 법인세입니다. 뭐 알겠죠? 예, 이게 달라져 버립니다. 개인의 소득은 양도세를 내야 되고, 법인은 이거는 법인세 냅니다. 다르죠, 그죠? 요거는 같은데. 우리가 이제 양도세는 누구한테 부담하는 거다? 개인한테 부담하는 겁니다. 개인. 알았죠? 개인. 그래서, 아,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납세 의무자는 법인이 아니고 누구다? 개인이다. 알겠죠? 개인. 자연인. 법인이 아니다. 그죠? 이거는 법인이 아니다. 법인 아닌 개인이다. 알았죠? 그죠? 개인을 우리 이래 또 구분합니다. 보세요. 이 개인을 우리가 세법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을 우리 앞으로 거주자라 이랍니다. 외국인을 비거주자라 한다. 알겠죠? 거주자. 우리나라 사람을 거주자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즉 말해서 주소가 있거나 1년이 며칠이죠? 요거 반이면 며칠이? 요거 반이 얼마죠? 182.5잖아. 번호하면 3일이잖아. 그죠? 그래서 183일 이상 우리나라의 거소, 거소가 뭘까요? 그렇지. 머물고 있는 사람, 거주하는 사람. 그 사람도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6개월 이상 거소가 없는 자다. 알겠죠? 아, 그래서 우리는 납세자는 누구다? 다시. 누구? 개인. 개인 어떻게 구분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기준은 얼마?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없는 자는 비거주자다. 알겠죠? 요게 시험 한 번씩 나와요. 간단하잖아. 그죠? 근데 우리 거주자는 우리나라 소득도 과세하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나가서 얻은 소득에서 뭐 이것도 과세한다 했답니다. 우리나라 법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만약 집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잖아. 그죠?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세금 부과하겠답니다. 뭔가 알겠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 요거는 과세하겠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 외국인이 관광 비자를 가지고 우리나라 놀러 왔다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로또 복권에 당첨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 떼겠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이 말입니다. 국내 소득. 알았죠? 우리나라 소득. 아, 요거 기준이다. 납세의 무자. 끝. 요게 하나 또 끝나버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죠? 끝났다. 두 번째. 과세 대상. 과세 대상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하기 전에, 일단 뭐 먼저 하고 나서 순서 관계 없으니까, 일단은 먼저 해보겠습니다.
과세 대상은 다섯 가지입니다. 부동산. 부동산은 출시, 토지 건물, 그죠? 두 번째.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양도세 과세하겠다. 양도세 과세. 그럼 권리가 뭐냐? 권리가 바로 뭐냐면은 아파트 분양권 아시죠? 재개발 입주권 들어봤죠? 이런 걸 우리는 권리다. 이것도 분양권을 양도했다. 입주권을 팔았다. 양도 차익이 있으면 세금 내야랍니다. 이것도 과세하겠다. 알겠죠? 이것도 과세한다. 세 번째. 주식을 양도해도 이것도 과세하겠다. 이건 물론 이제 대주주만 과세합니다. 알겠죠? 대주주. 삼성의 뭐 이근희 회장. 이런 사람이 주식 양도하는 건 과세하겠답니다. 네 번째. 기타 자산. 요거는 골프 회원권, 권리금 같은 거, 이런 거 자세히 과세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파생상품. 요거는 작년부터 과세합니다. 작년부터, 그 전에 없다가, 요것도 과세하겠다. 그래, 다섯 개죠, 그죠? 과세대. 요게 법으로 딱 열거되어 있다, 그죠? 이거는 과세대상은 법으로 딱 정해놔버렸습니다. 열거, 부동산, 권리, 주식, 기타 자산, 파생상품, 요거 기타 하거들라 두 개만 생각하세요. 우선은 예, 하나는 뭐냐? 권리금 영업권, 하나는 골프 회원권.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았죠? 예, 권리금. 우리가 왜 점포를 하나 가지고 있다가 점포를 운영하다가 남한테 넘길 때 권리금 받죠? 그 권리금도 양도세 내랍니다. 권리금. 알았죠? 예. 골프 회원권. 이거 세금 내랍니다. 팔았을 때. 양도 차이. 요게 뭐냐? 파생상품이잖아. 그죠? 요거, 요거, 요거. 요거는 파생. 조금 생소하죠? 그죠? 파생된 거. 기본 상품에서 파생된 거. 이거 우리가 파생상품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파생된 거.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기본상품은 우리가 이제 주로 말하는 게 주식이에요. 주식이나 뭐 사채 이런. 이런 게 기본상품이라고 합니다. 기본상품. 근데 여기서 파생된 게 뭐냐? 주식에서 주식 거래가 아니고 이런 게 있죠. 주가 지수 거래. 주가 지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 얼마 이 주가 지수 가지고 거래하는 이걸 우리가 파생상품이라고 합니다. 또 요거는 우리가 말하면 이런 거는 현물 거래라 이라죠. 오늘 주식 사고 팔았다 현물 거래. 요거는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 이런 거는 주로 말하면은 선물 거래라 이랍니다. 선물 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모두 파생상품이라 합니다. 선물 거래. 요거는 현물, 현물 하는 거는 오늘 물건 주고 사는 거 있잖아. 그죠? 현재 물건 주고 사는 현물 거래고, 요게 뭐냐면은 선물은 물건 먼저 선자잖아. 선. 선, 앞선자. 그죠? 물건. 미리 거래하는 거. 요거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보세요. 오늘이 11월 30일이죠. 그죠? 뭐, 오늘 날짜를 해볼게요.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죠? 오늘이다. 오늘 11월 30일인데 갑과 을이 갑하고 을하고 약정을 맺습니다. 계약. 계약을 한다. 무슨 계약을 하느냐? 선물 거래를 했다. 계약을 했다. 우리 12월 31일 날 요런 물건 하나를 예를 들었습니다. 물건 하나를 갖다가 요 물건을 1,000원에 우리가 팔고 사자 정했거든요. 요 물건 12월 말에 알겠죠? 뭐 예를 그 여기에는 뭐 농산물도 있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예,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전부 다 요 해당되는 건데 12월 30일에 우리가 1,000원에 요거 미리 약정해 놨죠. 그죠? 우리가 12월 말이 되면은 나는 당신한테 1,000원에 팔게. 그 이 사람 나는 당신한테 1,000원에 살게를 약정을 했습니다. 근데 요 날이 됐죠. 12월 말이 되고 나니까 요 지금 요날 이제 가격 얼마 됐느냐? 800원 됐더랍니다. 시가가 800원. 알겠죠? 1,000원에 서로 사고 팔기로 약정했잖아. 요날 현재 시세가 800원 됐답니다. 자, 갑은 이익 봤습니까? 손해 봤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은 파는 사람, 양도한 사람입니다. 그죠? 양도자. 을은 취득하는 사람이다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800원짜리를 얼마에 팔게 됐죠? 1,000원에 팔게 됐잖아. 이 사람은 800원짜리 얼마에 사야 되죠? 1,000원 주고 사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양, 갑은 파는 사람, 이 사람은 사는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800원짜리를 1,000원에 팔게 되니까 200원 이익 봅니까? 손해 봅니까? 이익 보죠? 이 사람은 200원 손해 보잖아. 그죠? 이 사람은 이익 봤잖아. 요거, 요거 세금 내랍니다. 요거, 요거, 요거. 요게 뭐냐? 파생상품. 무슨 알겠죠? 아, 이거다. 이런 거래. 이걸 선물 거래 하는 겁니다. 알겠죠? 선물 거래. 미리 약정하는. 우리가 이제, 몇 달 후에 얼마에 거래하자. 정해놔보죠. 그리고 이제 나서 누구 한 사람은 이익 보면 누구는 손해봅니다. 반드시 이거는 이익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손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둘이 플러스만 하면 제로 돼버리잖아. 이게 제로 게임이라, 제로 게임. 영돼버리니까 결과적으로 플러스만 상쇄해버리는 거, 그죠?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 내라. 요게 선물 거래라 이랍니다. 아, 이런 거래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걸 파생상품 거래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간단하게 요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게 과세 대상이다. 아, 알았다. 이제 이리 와서 보세요. 요거, 요거, 요거. 과표. 과세 표준. 그죠? 과세 표준. 자, 이거 끝났다. 그죠? 과세 대해서. 요거 안에 내용들은 우리가 다시, 아, 이거 부동산 다시 이제 이래 정리하면 되고. 핵심은 이거다. 그죠? 요거 보세요. 과세 표준. 자, 이거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 첫 시간에 이겁니다. 이거 첫 시간에 했던 거. 그죠? 양도가액 마이너스. 다 같이 요거 뭐라 했죠? 요거 뭐죠? 취득가액, 또 요거 뭐죠? 자본적 지출, 요거는 뭐죠? 양도비 빼고 나면 뭐가 되죠? 양도 차이. 여기다가 요거 뭐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빼고 나면은 양도 소득. 여기다가 기본 공제 빼고 나면은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했잖아, 방금. 그죠? 자, 다시 요거 시작. 다시 시작.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 양도차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표준, 세율. 자, 이래 안 보고 해보세요. 시작.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 양도차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표준, 세율. 다시 시작. 세율, 과세표준, 기본공제, 양도소득,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차이, 양도비, 자본적 지출, 취득가액, 양도가액. 한 번 더 시작.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 양도차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표준, 세율. 자, 여기서 우리 하나만 연습하고 갈게요. 보세요. 내가 만약에 10억에 샀다. 10억에 샀다가 토지를 오늘 이걸 팔았다. 얼마에 팔았느냐? 17억에 팔았다. 보유기간이 몇 년이냐? 요거는 15년 3개월 보유했다. 자, 계산을 해봅시다. 알겠죠? 땅을 10억 주고 샀다가 내가 15년 3개월 보유하고 있다가 17억에 팔았다. 양도세 얼마냐? 알겠죠? 그럼 자, 계산 같이 해볼게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저 잘 이해가 안 가면 내하고 같이 해볼게요. 보세요. 양도 차익 얼마가 생겼죠? 7억. 7억 넣었잖아. 여기다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빼야 되죠. 자, 요게 1년에 몇 프로씩? 2%. 1년에 2% 그랬잖아. 그죠? 그럼 15년이면 2%면 몇 프로? 30%. 여기에 30%.
7억에 30%니까 37이 20이라면 얼마? 2억 1000만 원. 2억 1000만 원. 그리고 얼마 공제 좀 해야 되죠? 250만 원. 기본 공제. 끝. 끝났잖아. 그죠? 안 복잡죠, 그죠? 복잡 아닙니다. 빼면 계산만 하면 되잖아, 그죠? 이거 뭐 이 빼면 이 계산이면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펴보고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죠? 계산해가지고 하면. 이거는 뭐 생략. 알았죠? 예, 여기에다가, 자, 다시 보세요. 요거, 1년에 몇 프로씩? 2%. 1년에 2% 공제하는 이걸 뭐라 부른다? 장기보유 특별 공제. 알았죠? 이거 우리가 장특이라 할 겁니다. 앞으로 장기보유 특별 공제. 요거는 기본 공제. 알겠죠? 250만 원 빼고 나면 과세 표준. 알겠죠? 요래 계산한다. 5억에 샀다가 9억에 팔았다. 보유기한이 예를 들어서 그죠? 10년 하고 7개월 보유했다. 토지 양도세 얼마고 계산해 본다. 그러면 5억에 샀다가 9억에 팔았습니다.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죠? 양도세는 일단은 계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또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이 부분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요게, 요거. 알았죠? 왜? 이게 핵심이니까.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과세표준 요 부분. 요거 계산, 우리 몇 번 하다 보면 이거하고 똑같잖아. 그죠? 5억에 샀다가 9억에 팔았다. 보세요. 5억에 샀다가 9억에 팔는데 이 토지를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자본적 지출이 들어갔다. 그죠? 자본적 지출이 얼마 들어갔느냐? 예를 들어 7천만 원 들어갔다. 이때 팔 때 양도비, 비용이 또 천만 원 들어갔다. 아, 3천만 원 들어갔다. 취득하면서 비용이 천만 원 들어갔다. 그죠? 5억 주고 내가 토지를 사면서 비용이 천만 원 들어갔고, 요 토지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뭐, 토지에 따른 어떠한 그 비용이 들어갔는데, 7천만 원 들어갔고, 팔 때 비용이 2천만 원 들어갔다. 양도세, 요걸 10년 7개월 보유하고 있다가 팔았다. 세금 얼마고 계산해 보자. 할 수 있겠죠? 그럼 차익 얼마죠? 양도 차익이? 차익. 4억. 이거 다 빼줘야 되잖아. 그죠? 요것도 빼고, 요것도 다 빼줘야 되니까. 이게 1억이잖아. 빼줘나면 얼마? 그렇지. 3억이지. 요 9억에서 빼고. 알았죠? 차익 9억이 3억이다. 양도차익 3억이다.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10년 이상 보유했다. 장기 보유 특별 있더라. 그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줘야 되잖아. 그죠? 요거 해준다. 요거 10년이면 1년에 몇 프로? 2%. 몇 프로? 20%. 3억에 20% 얼마죠? 6천. 여기에다가 기본 공제 얼마? 250. 끝. 과세 표준. 3억에다가 6,250만 원 빼고 나면은 2억 3,750만 원. 여기에다가 세율 딱 하면 되죠. 그죠? 표를 한번 보세요. 362쪽. 362페이지 한번 보세요. 362쪽에 2억 3,750만 원이라면은 몇 번째죠? 몇 번째? 다섯 번째. 기본이 얼마? 3,760만 원. 요거는 3,760만 원에 다가. 얼마 초과해? 예? 1억 5천 초과. 여기서 1억 5천 빼면 되지. 1억 5천 빼면 얼마죠? 8,750만 원. 여기에 몇 프로? 38%. 이상
계산. 그죠? 알겠죠? 그죠? 요구 계산하면 얼마냐 하면은, 832. 요리 나오겠네. 3675. 여기 6이다, 6. 367. 이렇게. 33. 자꾸 헷갈리네. 3375죠? 아, 이게, 3325. 옛날에 잘했는데. 자꾸 틀린다. 자, 됐습니다. 보세요. 요거하고, 요거 더하면 얼마죠? 약 얼마죠? 더하니까 7. 0, 8, 5. 납부할 세금 7,085만 원. 알겠죠? 응? 이제 계산 알겠죠? 그죠? 질문 있으면 하세요. 하시겠죠? 이제? 자, 그냥 끝내고. 자, 이번에 이제 여기 네 번째 이제 올게요. 세율에 왔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요리 왔습니다. 보세요. 세율에 왔다, 그죠? 세율. 요 세율 부분에 대해서, 자, 보세요. 저 과제를 한번 적게 보세요. 부동산, 권리, 주식, 기타, 파생상품인데, 요 부동산이나 권리는 세율이 같습니다. 얼마냐 하면은 요거는 2년 이상 우리 보유하고 팔면은 6에서 42%. 요 표가 362쪽에 나와 있는 거. 그거 나와 있잖아. 그죠? 그 6에서 최저 얼마죠? 6%에서 최대 얼마? 42%. 그렇죠? 그죠? 6에서 42%. 몇 단계? 7단계. 알았죠? 6에서 42%다. 2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다, 그죠? 요거, 요거. 요거는 40%. 40%. 만약에 내가 상가 건물 샀다가 1년 미만 보유하다가 팔았다, 50%입니다. 50%. 알았죠? 50%. 등기 안 하고 팔았다. 미등기는 아까 했잖아요. 몇 프로? 70%. 세율, 세율. 알겠죠? 세율이.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집 있잖아요. 그죠? 아파트. 주택 있죠? 요게 이제, 요게 요도 들어가는데, 입주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다 들어갑니다. 아파트. 요 아파트는 1년만 이상만 보유했으면은 요게 됩니다. 6에서 42. 1년 이상. 내가 상가나 땅은 2년 이상 보유하면은 기본 세율 요건데, 집은 1년 이상만 보유하면은 6에서 40이다. 알겠죠? 내가 집을 샀다가 1년만 살다가 팔면은 요 기본 세율 받습니다. 6에서 42. 근데 만약에 내가 8개월 만에 팔았다, 1년 미만 보유했다, 그거는 40%입니다. 알겠죠? 40%. 물론 미등기는 70%. 이거는 모든 자산은 다 70%다. 그러니까 주택은 요거 단위가 1년, 요거는 2년인데 요거는 1년이잖아. 그죠? 예, 1년 내려갔습니다. 알겠죠? 상가나 토지는 2년 이상의 이익인데, 우리 집은 1년 이상만 살면은 기본 세율이다. 알겠죠? 6에서 42. 집을 샀다가 팔 때. 요게 핵심 요거, 요거.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기본 세율인데, 우리 이제 금년부터 그죠? 여기 이제 세종시에 해당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이 세종시에만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잖아요. 두 채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에 10% 플러스 됩니다. 10% 플러스. 그 이제 우리가 6에서 6, 원래 이제 이렇잖아. 그죠? 6%, 15%, 24%, 35%, 38%, 40%, 4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게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양도 차익이잖아. 그죠? 15% 구간에 해당하고 8800만 원 이하는 24%, 1억 5천만 원 이하 1억 5천만 원 이하는 35%, 3억 이하는 38% 구간이고 5억 이하는 40%, 5억을 초과하면은 4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양도세 세율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집을, 이 세종시에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이게 12시 더 붙습니다. 16%, 요게 25%, 34%, 45%, 48%, 50%, 52% 이렇게. 집을 만약에 세 채가 있었다. 그죠? 집을 세 채. 또 붙습니다. 10% 요 15%, 이 몇 프로? 26%. 이거는 35%, 44%. 55%, 58%, 60%, 62%. 무슨 말 알겠죠? 그 조정 대상이 서울시하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서울시하고 수도권 지역이 있죠. 수도권하고 부산시하고 세종시가 조정 대상 지역인데, 여기에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면은 10% 플러스 할증과세 붙습니다. 2주택. 그 조정 대상 지역 이런 데는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으면은 10% 플러스 되고, 집을 세 채 가지고 있다가 팔면은 20% 플러스 되고, 이렇게 20%. 말뜻 알겠죠? 그죠? 이래 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무로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금융부터 이렇게 하도록 이제 이렇게 법을 개정해버렸죠? 그죠? 요거는 골프 회원, 이거는 금액에 보유한 관계 없습니다. 그냥 똑같다. 6에서 42%고. 요, 파생상품은 작년에는 5% 과세했는데, 올해부터 10% 과세한답니다. 올해부터 10% 과세하고. 이거는 시험에 거의 출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주식은 시험에 안 내는데, 요건 이렇게 구분합니다. 대기업 주식하고 중소기업 주식으로 구분해서, 중소기업 주식은 10%, 대기업 주식으로서 1년 이상 보유했으면 20%, 1년 미만 보유하면 30%, 이게 세율 구조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양도세 세율 구조가 이거다. 지금 우리가 조금 전까지 이제 계산해본 게 이거잖아요. 6에서 42%, 이 시간 이거 되어있잖아. 그죠? 알겠죠? 기본 세율은 이런 건데, 우리 이제 시험에 대비해서는 이런 것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정도. 응? 요거. 기억해야 되고, 2년 이상 6에서 42. 알았죠? 주택은 1년 이상이 6에서 42다. 여기 나오죠. 시험에.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세율 구조다. 알았죠? 그죠? 세율 구조. 또 필요한 부분은 내가 다시 또 말씀드릴 거고, 일단은 뭐 요 정도. 기본 세율만 아시면 돼요. 세율이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게 표준 세율이고 이런 걸 뭐라 하나 이러면 중과세라 합니다. 중과세. 중과세. 그 보유기한이 1년 요거 40% 요거 중과세. 따라 필요 없잖아. 그죠? 그럼 이제 요런 세율 구조를 우리는 뭐라 하느냐. 표준 세율이다. 표준 세율이고, 그리고 뭐가 있죠? 중과세율이잖아. 그죠? 이게 중과세율입니다. 중과는 따로 할 필요 없죠. 따로 할 필요 없고. 그런다면은 이제 마지막 뭐가 있더라? 아까 뭐 있었죠? 비과세 있었잖아. 그죠? 비과세. 요 비과세가 바로 뭐냐? 요 부분이 이제 또 요거. 우리 요거. 요게 바로 이겁니다. 첫째. 1세대가 집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했다. 요거 과세 안 한다. 집 한 채를 2년 보유하다가 살면은 비과세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은 과세 안 한다. 알았죠? 예, 과세 안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농지를 서로 교환했다. 농지를 교환하거나 요거 우리가 분합, 요거는 과세 안 하겠다. 비과세. 세 번째는 파산 선고를 받아서 개인의 어떤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서 넘어가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요게 비과세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다, 그죠? 2년 보유. 여기는 또 우리 요 조정지역은 이 집에 2년 살아야 된다. 거주와 보유는 다르죠? 그 집에 사는 게 거주, 그죠? 보유는 내가 거주하거나 임대해도 되는 게 보유잖아. 그죠? 알겠죠? 요 보유라는 거는 내가 그 집에 살거나 안 살아도 되죠? 임대거나 보유 해당되고 요거는 살아야 되는 거. 거주, 그죠? 2년 거주.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하거나 거주하면은 비과세.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하면은 비과세. 파산 선고에서 넘어가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 안 한다. 알았죠? 자, 요거는 과세 안 한다 그랬고, 요거는 세금 내야 되죠? 요거는 세금 낸다, 그죠? 요거 세금 언제까지 내느냐? 납부 두 달 내에. 월말로부터 두 달 내에. 알았죠? 납부는 두 달 내에 내야 된다. 두 달 내에. 두 달 내에 내야 됩니다. 알겠죠? 두 달 내에. 자, 다시 보세요. 5월 10일 날 내가 집을 팔았는데 양도했다. 이날 양도했습니다. 그럼 요거 양도세 언제까지 내야 된다 그랬죠? 언제까지? 언제까지? 7월 31일까지. 이날 못 냈다. 어떻게 될까요? 요날 세금 내야 되잖아. 요날 못 냈습니다. 요날 세금 못 냈다. 그럼 무조건 20% 붙어버립니다. 가산세 20%. 알았죠? 요날 못 내면은 20% 붙고, 내는 날까지 하루에 0.03. 하루에. 하루에 얼마라 그랬죠? 0.03%. 0.03. 0.03인데 이것도 내년 되면은 또 요게 개정이 됩니다. 올해까지는 요건데 내년에는 0.025% 요렇게. 알았죠? 근데 이게 국회 통과돼야 돼요. 지금 국회 회기 중이잖아, 그죠? 금년 말에 끝나면은 내년에 이제 확정 발표됩니다. 근데 요걸 제가 아직까지 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죠? 통과도 안 될 수도 있잖아. 그 책에 보면 아마 이래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 책에는. 아마 이게 거의 확정적이지만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이거야 뭐 매년 바뀌는데 뭐, 매년 바뀔 수도 있고, 세법은 매년 바뀌잖아, 그죠? 근데 이게 거의 한 바뀌면 뭐, 이건 자주는 안 바뀝니다만 아무튼 하여튼 세법은 자주 바뀝니다. 매년 바뀌고, 또 중간에도 바뀌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은 현행 법으로 할게요. 알았죠? 지금 얼마라 그랬죠? 하루에 얼마? 0.03. 이렇게. 알았죠?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날 안 내면은 몇 프로? 20%. 내는 날까지 하루에 얼마씩? 0.03. 요건 하루에, 하루, 하루, 하루. 요걸 뭐라 하느냐? 이름을 해붙입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요걸 이름을 우리 이라 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하고, 요걸 뭐라 부르느냐?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 이랍니다. 이름을 20%를 다 같이 뭐라 하고 시작. 신고 불성실 가산세. 요거는 뭐라 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런데 우리가 요 20% 요거는 안 내면 20% 그랬잖아. 그죠? 20% 내는 날까지 0.03인데 내가 신고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적게 신고했잖아. 100만원 내야 되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80만원만 신고할 수 있잖아. 그죠? 다운 계약서에서. 그렇게 과수 신고했죠. 그거는 좀 봐줍니다. 10%만 세금 내랍니다. 가산세 10%. 요거는 무신고는 20% 세금을 신고는 하긴 했는데 적게 신고하면 몇 프로? 10%입니다. 10%. 알았죠? 요거 정리해 드릴게. 다시, 자, 보세요. 이제 알았으니까 보세요. 요거 가산세가 붙는데, 요게 우리가 7월 30일까지 안 내면은 가산세가 부과된다. 요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구분하고, 요 신고 불성실을 다시 구분하면은 아예 신고를 안 한 경우다. 무신고는 몇 프로? 20%.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몇 프로? 10%. 납부불성실은 하루에 얼마? 0.03%. 이런 식으로. 요거는 신고 안 한 경우고,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하면은 10%입니다. 알았죠? 10%. 과소는 10%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신고를 안 했는데, 고의라, 고의, 고의.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고의로. 이것도 고의성이 있다, 고의. 부당, 불법. 부당, 불법이라는 거는 탈세를 목적으로. 요거 결정은 누가 결정할게요? 세무서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당신 이거 고의로 했네. 이래 돼버리잖아. 그죠? 고의성이 있으면은 40%입니다. 이것도 40%. 가산세가. 알겠죠? 20%가 아니고 몇 프로? 40%. 이것도 40%. 이거 우리가 부당이래. 부당, 부당. 부당 하면은 40%. 알았죠? 40%. 요게 가산세 규정이다. 다시 정리할게요. 무신고는 몇 프로? 20. 과소는 얼마? 10. 납부는 하루에 얼마? 0.03인데, 부당은 얼마? 40%. 알았죠? 요게 가산세 규정. 그러면은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은 납세 의무가 소멸한다. 그죠? 끝났고. 그럼 크게 네 가지 끝나죠. 자, 이제 좀 추가할 게 뭐냐. 이거 해야지. 이거.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이 부분.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 요게 1등. 요게 제일 중요하고. 알겠죠? 이거는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거.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알겠죠? 중요하다는 거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알았죠? 요 과세 표준 부분하고 요거하고 1세대, 1주택, 2년 보유 내용하고. 시험에 나오면 요런 나옵니다. 시험에는 여기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다음 양도세 과세 대상 아닌 거 찾아봐라, 양도세 과세 대상인 거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에서. 응? 그 세율에서는 다음 세율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봐라. 그죠? 그다음 여기 이제 뭐 비과세 내용. 그죠? 뭐 틀린 거, 옳은 거 이런 내용. 알았죠? 예, 요 내용.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알겠죠? 자,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럼 이제 이리 와서, 이거는 이제 다 됐다, 그죠? 다 됐는데, 이거는 끝났고, 양도소득세에서, 우리 세금 이름이 양도소득세다, 그죠? 세목이. 양도, 요게 무슨 말일까요? 양도가 뭐죠? 양도. 양도가 무슨 말입니까? 뭐, 넘긴다. 맞죠? 그죠? 넘긴다. 그러면은 우리가 넘기면은 전부 다 과세합니까? 넘기면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넘겼다. 이거 양도세 과세합니까? 이건 아니잖아, 그죠? 살아 생전에는 무슨 세? 증여세. 돌아가셨으면은 상속세. 양도세 아니다, 그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양도라 해서 모두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양도에 양도인 것도 있고 양도가 되지 않는 것도 있다. OX. 알겠죠? 양도인 거와 아닌 거 구분해 봅니다. 그럼 방금 이런 건 양도 아니잖아, 그죠? 양도세하고 멀다, 그죠? 그럼 양도가 되는 게 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사실상 유상이전을 한다. 알았죠? 시작. 사실상 유상이전. 사실상 유상. 유상이 뭘까요? 유상 반대가 뭐죠? 무상, 공짜. 유상은 대가 있는 거. 요거 반대는 양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따라서 사실의 반대는 뭐다? 형식. 유상의 반대는 뭐고? 무상. 알았죠? 무상. 예.
그러면은 이제 양도 인거와 아닌 걸 구분해 볼게 보세요. 그럼 방금 제가 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상, 그죠? 무상에는 뭐가 있죠? 공짜로 받는 건 뭐가 있죠? 그렇지. 상속과 정려, 상속이나 정려는 상속세, 정려는 정려세다, 그죠? 정려세 이런 거. 그럼 이거 볼게 보세요. 그럼 사실상 유상 이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사실상 유상 이전이 양도라 그랬습니다. 요게 대표가 뭐냐? 팔았다, 매매. 매매, 매도, 매매. 알겠죠? 매매가 양도잖아. 매매, 매매. 매매, 매매. 팔았다. 알았죠? 매매. 자, 요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취득세에서 했는데, 매매와 같은 게 두 개 있었습니다. 매매와 같은 거. 뭐 있었죠? 매매하고 같이, 교환 또 하나. 현물 출처. 그죠? 알고 있네. 한번 보고 오신 분 알잖아. 매매, 교환, 현물 출처. 요거는 전부 다 양도다. 알았죠? 매매, 교환, 현물 출처는 양도. 요걸 한 덩어리. 매매, 교환, 현물 출처. 알겠죠? 요거는 양도다. 자, 이제 여기 가보세요. 요건 됐다. 그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세요. 요거 보세요. 내 땅이 있는데, 내 땅이 있다. 요거 내 땅입니다. 내 땅. 내 땅인데 이렇게 도로가 났다. 도로. 도로가 나면서 땅이 들어갔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 그렇지. 토지 수용하잖아. 그 수용되고 나면 여기에 뭘 받죠? 보상금 받죠? 보상금 받죠? 1억 받았다. 자, 보세요. 요 토지가 수용되고 나서 보상금 1억 받았습니다. 요 보상금은 양도세 낼까요? 안 낼까요? 요게 양도라면 세금 내야 되잖아. 양도가 아니면 세금 안 내겠지, 뭐. 요게 양도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냅니까? 난 안 내봐서 모릅니까? 응? 세금 냅니다. 양도로 간주하겠답니다. 법에서. 알았죠? 아, 그래서 매매는 아니잖아. 그죠? 내가 파란 건 아닌데 파란 걸로 간주하겠답니다. 간주, 간주, 간주. 그게 뭐냐? 수용. 요 수용은 매매로 간주한답니다. 세금 내랍니다. 요거 세금. 알겠죠? 요거 세금 낸다. 내야 됩니다. 보상금. 물론 조금 깎아줍니다. 뭐냐 하면 나 요걸 이제 채권으로 보상금 받을 때 20% 깎아줍니다. 세금에서. 그 채권을 만약에 만기까지 보유한다면은 25%까지 깎아줍니다. 세금을. 채권으로 양도, 보상 받을 때. 그런 혜택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세금 낸다. 그죠? 자, 대고 내고 보세요. 요거는 세금 낸다. 자, 하나 더 말씀드려 보세요. 내 땅이 수용되었습니다. 수용되고 나서 요 땅 들어갔잖아. 요 땅 대가로 요 땅 받았습니다. 요 땅 대가로 요 땅을 받았어. 땅, 땅, 땅. 땅을 요 대가로 요 땅을 받았으면 요거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토지를, 땅을 받았습니다. 땅, 땅, 땅. 요거는 뭘 받았죠? 돈 받았잖아. 돈 받았지만 파란 거잖아. 세금 내야 되잖아. 땅을 받았으면 땅, 땅. 이거는 안 냅니다. 땅을 받았는데. 그렇지. 땅을 받았죠. 이런 게 어떤 게 이런 게죠. 그죠? 옛날에 왜 여기 이제 뭐 공주나 연기궁 했잖아. 그죠? 이때 여기에 만약에 땅 가진 사람이 있었잖아. 여기에 땅. 땅이 이제 여기에 이제 말하면 시로 개발됐죠. 그 땅 주인. 땅 주인이 만약에 토지가 수용되고 나서 돈으로 받았으면은 그거는 보상금이니까 세금 내야 되죠. 땅으로 돌려받을 수 있잖아. 그죠? 땅으로 돌려받았다. 그거는 세금 안 냅니다. 땅으로 돌려받는 걸 뭐라 하죠? 땅으로 돌려받는 걸 뭐라 하죠? 그렇죠. 환지랍니다. 들어봤죠? 환지. 환지랍니다. 환지. 몰랐으면 지금 알면 됩니다. 알았죠? 환지. 차를 갈아타는 걸 뭐라 하죠? 환승한다 그러잖아. 그죠? 환, 다시.
성차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다시 성차. 환지라는 거는 다시 돌려받은 땅. 다시 받은 땅. 환지랍니다. 알았죠? 환지. 환지. 요걸 환지라요. 환지. 그럼 만약에 여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 땅, 이 여기에 만약 땅이 있었습니다. 그죠?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이 원래는 막 여기에 이제 막 받치고 이랬다. 논이 받치였다. 이 밭이 수용되고 나서 요게 이제 집을 지어야 되니까 요게 지목이 바뀌어야 되죠. 지목이 그죠? 집을 지어야 되니까 뭐로 바뀌어야 되죠? 대로 바뀌잖아. 그죠? 대로 바뀌고 그러면 요 땅 주인은 요 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목이 바뀐 요걸 받아야 되겠죠. 요걸 돌려받습니다. 그죠? 받는데 밭이 요렇게 대지로 바뀌고 지목이 변경이 나면은 값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죠. 거의 한 배 정도로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배 이상 올라가겠죠. 그죠? 한 배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은 땅 주인이 만약에 땅으로 돌려받았다. 그죠? 그러면 요게 밭이 돼 있잖아. 밭이 이제 대로 돼 있으니까 땅 주인한테 돌려주는 땅, 그걸 뭐라 하고? 환지라. 이런 환지. 환지. 요 땅이, 이 땅 주인이 가지고 있던 게 1억이다. 100평. 100평이면은, 값이 만약에 배로 뛰었다. 그럼 이 사람은 1억치 받아야 되잖아. 그죠? 대지로. 얼마, 몇 평을 받으면 되죠? 50평 받으면 되잖아. 그죠? 배로 올랐으니까. 배로 올랐었다면은, 그죠? 거기 요거 땅 반, 환지라 해야 합니다. 환지. 그리고, 여기에 사업을 하는 사람 있잖아. 이제 땅도 이제 그죠. 땅 평지도 골라야 되고 집을 짓기 위해서 공사하는 사람. 그 사람 누구라 그러죠?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가 자기 사업 비용을 가져가는 땅 있죠. 그걸 채비지라 이랍니다. 채비지. 알았죠? 채비지. 뭐라 그랬죠? 채비지. 나중에 이거 여러분들 공부 시간에 또 다시 배울 겁니다. 비용조로 대체된 땅. 채비지. 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 시행하면서 자기 목 있죠? 땅을 가져가는 거. 그걸 뭐라 한다? 채비지. 채비지를 하고, 나중에 우리가 이거 집을 짓고 나면은 도로도 내야 되고, 고원도 조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또 해야 되잖아. 그죠? 남겨놓은 땅, 그걸 뭐라 할까요? 보류지라 이랍니다. 보류지. 남겨놓은 땅. 보류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이제 어떤 도시 토지를 개발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구분해 버립니다. 환지는 땅 주인한테 돌려주는 땅. 요거는 사업 시행 비용조로 대체한 땅. 요거는 남겨놓은 땅, 보류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시작. 환지, 채비지, 보류지. 그럼 자신이 돌아와서 보세요. 그 토지 주인한테 보상금으로 돌려갔다, 보상금을 줬다면 요 보상금 받은 땅 주인 입장에서는 요 땅을 파란 걸로 본다. 그죠? 세금 내야 되죠. 땅으로 돌려받았으면 이거는 땅으로 돌려받았으면 이건 형식적으로 밭이라는 토지를 대지라는 토지로 지목만 바뀌었잖아. 요 형식상이니까 세금 안 냅니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잖아. 여기. 뭐죠? 환지. 환지 나왔다. 따라 나옵니다. 뭐가 있죠? 채비지. 또 뭐? 보류지. 아, 이거는 세금 안 낸다. 알았죠? 요거는 왜? 형식이니까. 환지나 채비지나 보류지는 세금 안 낸다. 알겠죠? 환지나 채비지나 보류지는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알았죠? 자, 이제 요거서 보세요. 그럼 이제 땅이 그죠? 요렇게 이제 말하면은 구획 정리가 되었을 겁니다. 땅, 요렇게 구획 정리 되었죠, 그죠? 땅 주인이 갑인데, 이 갑은 요 자기가 가져가는 몫이 얼마죠? 50평 가져가면 되죠? 근데 요 구획 정리 딱 되어 있는데, 요 땅이 얼마냐 보니까 60평이더랍니다. 60평. 요 하나, 요 한, 요래, 예? 이렇게 딱 정리해 놓은 게 60평이더라. 그럼 자기가 가져갈 건 50평이잖아. 그럼 60평짜리 가져가면 10평을 어떻게 해야 되죠? 돈 주고 사야지. 그렇잖아. 그죠? 어허.
요게 딱 정리해놨다 말이에요. 정리 끊어놓은 게 60평짜리라면은 내 몫이 50평이니까 10평은 돈 주고 사야 되잖아. 그죠? 10평은 더 증가됐죠. 요걸 정환지라 이랍니다. 정환지. 알았죠? 요 만약에 요 평이 만약에 40평이더라. 그러면은 40평이면 어떻게 할까요? 요 땅 40평 내가 받고 10평은 돈으로 받아야지. 10평은 파란 거잖아. 감한지. 감수됐잖아. 그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환지는 자 여기 좀 뭐 어렵지만 내용 알고 보면 안 어렵잖아요. 자 잘 보세요. 환지는 세금 안 내는데 만약에 증가한 부분이 있다. 증가한 그걸 무슨 환지? 정환지. 감소 있다. 뭐가 한 무슨 환지? 감환지. 요 증가 부분은 무슨 세 내야 되고 취득세. 증가되었으니까 땅 샀는 거잖아. 취득세. 감소된 부분은 무슨 세? 양도세 내야지. 이건 땅 파란 걸로 본단 말이야. 파란 걸로. 양도세. 알겠죠? 증가된 부분은 무슨 세? 취득세. 감소된 부분은 무슨 세? 양도세. 요거 없으면 세금 안 내고, 증감 있으면 세금 내야 된다. 알았죠? 돈으로 받았으면 세금 내야 되고, 땅으로 받아서 세금 안 내는데, 증가된 부분은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요것도 세금 내야 된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장 쉬었다 할게요.